이 유비 세팅으로 한번 그럼 가볼까? 아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아 유비분들은 필살기 같은 거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무조건 도망만 가십시오. 필살기는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유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치라 도난치다. 히코에르가 스파 타이머마신이야. 필요한 부시노 구석에 짜져서 상자만 열시면 됩니다. 스파 타이머마신이요. 기도. 그리고 공중을 잘 봐야 돼요. 공중. 이게 레이더가 공중에서 아래로 내오듯이 먹이를 싹 낚아채거든요.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구조물 같은 거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뇸 뇸 먹어줘야 돼요. 연계토끼. 그리고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야. 괜히 무슨 소리 들린다. 아 조금씩 도망가야지. 이거 소리 다 들려요 이거. 이거 소리 다 들립니다. 이걸로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보여서 멀리 간다 싶으면은 다시 파밍. 이렇게 해서 생존율을 올리시면 되시고요. 얌. 쭉 파밍을 해요 이제. 이게 박스도 등급이 있는데 저런 빨간색, 이런 주황색, 이런 파란색이 있거든요. 빨주파.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고요. 저 주황색이 약간 좋은 거고요. 파란색이 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비분들은 아이템 있잖아요. 무조건 이 배리어 들고 댕기세요. 이거나 드링크. 둘 중 하나 들고 댕기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들고 댕기지 마. 무조건 이거 두 개야. 그리고 주변에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운달 세팅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늘 타고 댕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배리어. 이런 하면은 변신하고 도망가세요. 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뛰어. 뛰고 지거진 써. 이렇게 지거진으로 이렇게 쭉 가셔. 도망가십시오. 도망갈 때 이렇게 딱 배리어 있는 거 충전해 주시고요. 쫓아오잖아요. 자, 계속 쫓아온다. 지거진 써도 쫓아온다. 그럴 때는 자, 로켓 미사일로 2차 도망. 2차 도망하십시오. 이거 로켓 미사일 할 때는 약간 선회하면서. 선회 안 하면은 이게 기탄이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도망간다. 그러면은 4번 헛 이륜 바이크. 헛 이륜 바이크로 3차전 이렇게 도망가시면 됩니다. 헛 러니야. 헛 이 친구 꽤 끈질기군. 이렇게 도우주기를 이용해서 도망가시면 돼요. 이제 못 쫓아오죠? 자, 안 온다 싶으면은 쿨타임 줄여주시고 다시 회복. 이렇게 해서 다시 쿨타임 채우시면 됩니다. 거기 드링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를 해서 먹어서 다시 채우시면 되고요. 자, 다시 타고 당겨야겠죠, 이렇게. 러니야. 이게 유비분들이 1순위로 죽는 이유가 변신을 하잖아요? 싸우려고 해서 죽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 안 가고. 자, 그리고 유비들은 후반에 뭐하냐?
이렇게 멀리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설치 같은 게 이렇게 기둥 위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가서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아주 우리 애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아요. 따봉 한번 해주시고. 자, 다시 파밍을 하거나 기동기를 찾거나 하시면 됩니다. 미카타가 타오레테이루소. 모스큐저님가나라 대기능우품이 주의들은다. 보통 이런 아이템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런 가운데다가 마지막에 쌓을 구간에다가 이렇게 버려두곤 하는데, 유비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들고 댕기세요. 그 타이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라시아이마세. 자, 비에 있는 기동기를 좀 찾아야겠죠? 찾았네요. 이러면은 기동키를 다 찾고 이제 마지막 구간, 마지막 판타 구간이 왔는데, 이때 뉴비드는 어떻게 하냐? 가운데 가셔갖고 이거를 돌리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이렇게 딱 봐 보면서, 아 근데 이걸 너무 심화 과정인데. 딱 변신해서 이게 가장 맵습니다. 변신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싸우고 있으면은 돌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어차피 저거를 따라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려. 그리고 게이지가 100 정도 남았다. 이때 빠져요. 빠져서 안전한 구역에서 약간 정비해줘요. 정비. 내가 지금 베이리가 빠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해준 다음에 다시 안전하면은 돌리러 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한다는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강의가 해봤자 어차피 잘 못할 것 같고, 일단 뭐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저 멀리 있다. 돌린다. 레이더가 가까이 온다. 빠진다. 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또 오잖아요. 온다. 빠지세요. 러니아 하면서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짜밍 포즈가 있잖아요. 짜밍 포즈를 이렇게 헛 이렇게 해주면은 견제가 됩니다. 자, 드래곤볼을 뺏었어요. 드래곤볼을 뺏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버려두고 핑 찍어두세요. 드래곤볼은 갖고 있는 것보다 그 핑을 찍어서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저렇게 구석에다가.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따라오세요. 이거 저런 드링크 같은 거 누가 핑 찍어놓는 거 있으면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먹으러 가십시오. 먹고, 이런 여분의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버려주세요. 이야! 나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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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소! 와! 와! 이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정말 쉽죠?
フィニッシュバスター。信じられん。뭐 대충 이렇게만 하셔도 당신은 슈퍼 루키가 될 수 있어요.